안녕하세요, 요맘이에요. 추운 겨울 운동도 덜하게 되고 두꺼운 옷 입고 지내다 보니 뱃살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살찔 걱정 덜하며 먹을 수 있는 밥 없는 계란폭탄 샐러드 김밥 만들어 보았어요. 요맘. 동글동글 향긋한 사과는 슬라이스 한뒤 다져주고 오이와 양파도 다지고 감칠맛 내줄 크래미도 다져주세요. 마요네즈 세 바퀴, 홀그레인 머스터드 소스 한 스푼, 올리고당 두 스푼 넣고 잘 섞어서 샐러드 만들어주세요. 계란폭탄 김밥답게 계란 9알을 볼에 톡톡 끼어 넣어줍니다. 소금 아주 조금, 후추 착착 뿌려 계란 잘 풀어 준비해 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골고루 발라주고 약불로 줄이고 계란물은 아주 얇게 펴 넣어 주세요. 젓가락으로 지단을 뒤집어 익혀준 뒤 꺼내 식혀둡니다. 계란 지단을 뒤집을 때는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 두근두근 하며 뒤집곤 해요. 성공하면 진짜 기분 좋아집니다. 계란 지단은 식힌 뒤 잘라야 부서지지 않게 자를 수 있어요. 계란 지단을 돌돌 말아주고 얇게 채 썰어 주세요. 닭가슴살로 만들어진 소세지 준비해 김 크기로 잘라주고 김밥 위에 채썬 노란 지단 가득 넣고 닭가슴살 소세지까지 살포시 올려주고 돌돌 말아주세요. 김의 끝부분에 물을 살짝 묻히면 풀어지지 않게 잘 말아질 거예요. 반으로 잘라볼게요. 소세지 쏙 들어간 계란김밥 단면이 너무 귀용귀용하네요. 슬라이스한 계란 가득 김밥 위에 상큼한 샐러드 듬뿍 올려주세요. 어떤 맛일지 정말 기대가 돼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계란폭탄 샐러드 김밥 완성이에요. 보드랍고 고소하고 담백한 계란에 아삭아삭 상콤하고 달콤한 샐러드 씹는 맛까지 포만감도 있고 맛도 좋고 다이어트 고민이시면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강추합니다.